꽂힐 줄 알았어. 이제 어쩔 거야? 어쩌기는 날이 밝으면 일단 고향으로 내려가야지. 야, 내일이면 네 고향집에도 놈들이 쫙 깔릴 거야. 우리 멀리 가는 게 좋을 텐데. 북한도. 북한도? 당분간 우리 집에 가 있어. 거긴 일본 놈들 감시 한결 덜하니까 안전할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집 주소. 여기가 안전되면 제가 편지로 알려드릴게요. 아! 미안한 거 쳐줘. 넌 이리도 저항하는데 부끄럽다. 그게 무슨 말이야? 부끄럽다니. 일본에 가려면 보안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창씨 대명을 안 하면 안 된다네. 왜? 일본 학교 입학 문제도 있어. 우리가 보안증명서 받았어? 나도 아직 명목이 없다 쳐서. 도우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 한번 물러서면 배우면 또 물러서 돼. 배울 수 있을 때 배워. 앞으로 우리 조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질 거야. 우리에게도 지성과 지식을 겸비한 지도자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름이 김영희도 그건 종이에 적힌 것뿐 윤형과 소형은 변함없을 거예요. 맞아. 우린 널 윤동주로 기억할 거야. 몽규, 너도 마찬가지고. 미안하다. 넌 너답게, 난 나답게! 꼴통들처럼요. 이 조선의 지성을 다시 부르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사실 오늘은 친구와 아이처럼 같은 거였어요. 말하기도 창피한 이유죠. 만약 그 이유를 여기에 쓴다면 이 편지는 부끄러워서 붙이지도 못하겠죠. 게다가 일본 놈들과 시비가 붙어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집에 오는 길에 옹규 녀석이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느냐라고 묻는데 내심 두려웠어요. 나도 불받지 않을까. 당신을 이렇게 마음에 놓고 꺼내보는 것도 죄가 되지 않을까. 내심 두려웠으니 속으로 온종일 묻고 또 물었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계절인가. 이제 눈을 감고 깊이 울어봐. 다행히가 네가 웃다는 장난에 바늘처럼 아픈 비가 가슴에 꽂히듯 내려 아무래도 예민해진 모양이에요. 선아영한테 묻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밤 저에게 현명한 답을 주세요. 다행히